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던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.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서도 원칙을 주장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왜곡이다! 라고 뒤집은 적이 있어요.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에서 본격적인 남탓으로 바뀝니다. 애시당초의 정치인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게 못 될지도 모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지킨 게 딱 하나 있다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. 이거 하나는 지켰다. 람 이메뉴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선거 때 내놓은 정책을 다 집행하면 미국은 확실히 망한다.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뜻이 될 겁니다. 정치인이 하는 공약을 다 믿니? 이란 등신들.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아무렇지도 않게 공약을 어기는 것,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.